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것은 썬코리게 되겠는데요. 220에 주도태 1.1이군요. 자자, 카우스링은 돌려주고 계신 것 같고 좋습니다. 내 생각을 딱 얘기하면은 안 좋아요. 내 생각인데 억지로 앱스를 좀 끌어올린다는 느낌이 보는데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낮은 이유는 유니온이 낮겠죠, 당연히. 그렇죠, 유니온이 낮은 부분이었고요. 참고로 이렇게 막 변형되는 건 아시죠? 그렇습니다. 굳이 이쪽으로 이렇게 막 안 올려도 돼. 그리고 링크도 많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짜잔! 아, 그렇죠, 링크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유링크와 유니온도 키워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템을 원하는 게 뭡니까? 네네, 얼마 있는 거야? LCP 3억이군요 그렇습니다. 자, 보도록 하죠. 9%의 고귀한 EP의 반지, 9%의 실버 블라썸 링, 9%의 마이스 얼마이트 링이 카오스 링, 그 다음에 4의 48축, 2성짜리 탈벨 64축, 주원작이 되어 있군요. 아, 무기 98축업에 완작 되어 있고, 에디가 없는 6%짜리 축.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상품. 아, 이게 있겠습니다.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상품. 제가 오늘 만든 상품인데요. 스펠링 스태프. 아,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상품. 아, 여기 있네요. 아, 이거 아닌데? 아, 내가 얼마에 올려놨지? 기억이 안 나네요. 이건가? 이건 것 같다. 아, 이거네요. 고객님 추천드리는 상품이 하나 있는데요. 그냥 하는 얘기고요. 저거네. 그리고 솔카베까지 원하시는데 일단은 템을 다 맞아보도록 하죠. 33에 인트 3%짜리, 5에 42에 에디 한 줄짜리 12%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다음에 6에 22에 마력사에 에디 한 줄짜리 9%, 6%에 마령 이후 9%네요. 토드라는 것을 이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. 추업이 좀 아쉽네요. 다음 아이템 6에 18초 9%고요. 상위 7%에 다른 건 없고, 에디 1.5줄, 6% 에디 한 줄, 마령 이후 99초. 와, 나 생각보다 높은데? 에디 1.5줄, 6에 27짜리. 야, 이것도 생각보다 높다. 그렇구요. 장갑 3571. 아, 좋습니다. 30번 완작되어 있는 에디 한 줄짜리. 다 측작했네. 마력사에 뭔가 오른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12%. 마력 9%. 아,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상품, 카베를 가고 싶다. 일단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유니온과 링크 정도는 키워줘서 박물을 끌어올리면 됩니다. 그죠?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네들도 자체적으로 수공하고 박무가 다 올라갈 텐데요. 그렇습니다. 그 다음 라운드는 이제 무기 보조만은 잠재만 달아주면은 바로 카벨 가실 수 있습니다. 네, 혹시 고객님께서 들어오는 매소 있나요? 네네. 고객님께서 들어오는 매소라든지. 딱 이거 보니까는 매소가 들어올 것 같아. 들어올 것 같은데. 그렇죠, 그렇죠. 다음 달에 50억에서 60억 정도가 들어온다면요, 직작하지 마시고요. 무기는 팔면은 그래도 한 10억에서 15억 내지 이상 받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 무기 파시고요. 그러면은 그 두 개로 무기 레전드리하고 보조 레전드를 사세요. 그럼 바로 다이렉트로 카벨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. 네네, 고객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링크 유니온 키우고 무기 보조 바꾸면 바로 카벨 깼습니다. 벌써 깼군요. 네네.
네네, 고객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깔끔한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. 아, 오케이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